이거 다르게 이걸 환기청정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외부 공기 정화기라고 되어 있죠. 실내 공기 순환 정화. 여기 80%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외부 바깥에서 80%가 들어오고 실내 공기가 20%가 섞인다는 얘기 안에서. 그래서 왜 이래야 되냐면 지금 하절기는 괜찮은데 겨울에 바깥이 외부가 영하 15도 20도 내려갔을 때는 실내 난방 온도가 있기 때문에 20도 25도를 유지했다 그러면 대략 한 40도 이상 온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결로 현상이 생긴다고. 온도차에 의해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고파이 나고 뭐 그냥 엉망되는 거지 이제 냄새나고. 근데 그래서 온도 충격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외부 공기를 적게 들어오게 하고 실내 공기를 많이 섞어줘서 혼입량을 달리해서 결로 현상을 방지하고 온도 충격을 줄이고. 그래 이제 노약자들이 실내에서 찬바람 갑자기 쏘이면 감기 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내용이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각각 실내 실외를 양쪽으로 듀얼센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외부 공기가 미세먼지가 나쁘면 안 좋으면 조금만 들어오게 하고 좋으면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알고리즘이 온도차나 이런 거하고 다 연동돼 가지고 가감 조절돼서 댐퍼가 작동을 해요. 혼입량이 달리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메커니즘으로 돼 있고 요번에 슬립은 무풍으로 바꿨어요. 무풍으로 누르면 이렇게 돌다가도 누르면 최소로 저녁에 잠잘 때 취침 모드로가 돼서 이게 조용하고 조명도 가장 어둡게 조용하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각각 세팅할 때 풍속 풍량 그 다음에 이걸 조절하고 한번 더 누르면 조명 조절하고 어둡게 외부 요거 이제 그때 그 공기질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쁘면 빨갛게 되고 노란색 녹색 파란색 네 단계로 이렇게 이제 댐퍼드 소리 들리죠 지금. 네. 여기 요 깜빡이는 게 화살표가 합류되는 게 혼입되는 거예요. 혼입.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실내 공기를 좀 많이 섞이게 하고 그런 역할하는 거예요. 필터 교체 주기가 되면 러닝 타임으로 이제 측정을 해요. 네, 얼마큼 돌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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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 필터 교체에 불이 들어와요. 불이. 여기 이쪽에. 그래서 VOCs,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CO2, 실내 CO2가 네, 많다. 네, 그러면 네, 많이 네, 바람 불어서 네, 얼른 네, 환기를 시킨다. 네, 네, 네. 그럼 이게 완전 전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리모컨까지. 리모컨 수신부 얘기해. 리모컨도 사 되고. 아, 필터만 사서 그냥 끼면 되는 방식인 거예요? 네.